오늘은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3일 동안 계속 하락 중이고, 그러나 3일이 하락 중에 어제가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가장 크게 하락한 날이었고, 오늘은 그 하락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월가에서는 앞서서 PCA 강등 결정이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는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세 또한 최근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 조정 성격이 더 컸다는 분석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 월가의 황제로 불리죠.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이 사람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월급을 3억 7천이 아니라 37억 원. 정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예상을 할 수 없는 월급 규모예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월가의 황제입니다. 미국의 금융주 중에서 시가총액 1위의 기업 JP모건이에요. 이 사람이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다수의 월가 저명 인사들과 함께 피치의 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오늘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 경영자죠.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워런 버핏도 말을 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에는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것도 그중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사서 걱정을 한다는 말이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사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마인드 부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말씀드리면서 주식 투자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 관리예요. 저 또한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또한 30년 가까이 주식 투자를 시장에 와서 생활을 해나가면서 주식 투자로, 부동산 투자로 계속 이 돈을 쌓아나가는 과정에 이 경험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장기 투자자 기준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불안해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 그렇죠?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일을 하다 말고도 주가 생각해. 잠자기 전에 누워서도 주가 생각해. 떨어진 거 생각하면 걱정이에요. 잠이 안 와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본인의 마인드 관리 부족이에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투자 마인드예요. 우리가 현재 투자 중인 종목들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결국에는 상승해서 전 고점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가는 종목들에만 우리는 투자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국내 시가총액 얼마 안 되는, 이름도 잘 모르는 뭐 삼류 이런 이 종목들 이런 데 따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턴 E 빼라고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3년 5년은 기본으로 보유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매수한 종목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한다면 처음부터 주식 투자 안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식 투자는 가장 중요한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특성, 즉 주가의 이 급등락이라는 투자 중에 이 단점이에요. 여러 가지 투자 중에 가장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높은 것이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 투자의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급등락, 이 등락하는 거 오르내리는 것, 이 단점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지 않은 주식 투자자로서의 이 마음가짐, 주가 하락에도 무덤덤한 정신 자세, 주가가 하락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 일상생활의 이 중요성, 주식 투자자의 마인드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노후 생활비 목적으로 평생을 보유할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이러한 마인드가짐은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다우지수 봅니다. 0.19% 하락,
35,215. S&P 500 지수 0.25% 떨어졌어요. 4501, 4500 턱걸이했습니다. 4501. 나스닥 지수 0.1% 하락, 13,95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09% 하락, 3,708. 3일 하락 중에 특히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락 중에 첫날 0.09% 하락했어요. 오늘도 0.09% 하락했어요. 근데 어제는 가장 심하게 3.8%나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 지수들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1928년 이후 약 100년간이죠. 한 95, 6년 되니까 100년간에 S&P 500의 월별 이 평균 상승률, 그걸 분석한 결과 보면 1월이 1.2%, 12월이 1.3%, 그러면 연말 연초죠? 12월, 1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연말 연초에는 주식이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4월, 8월, 1분기 실적 발표하는 4월, 2분기 실적 발표하는 7월, 평균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과 9월이 가장 저조한 달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8월 시작했죠? 올해 8월과 9월에는 지수가 어떻게 흐르는지 궁금하죠? 한번 우리 두고 봅시다. 여러분들 기억들 하고 계시죠? 제가 미국 증시 브리핑을 계속합니다. 이것을 꾸준히 함께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이 경제, 금융, 주식시장에 대한 이러한 이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TV 뉴스에 나온 것들, 이 많은 단어들도 다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미국 증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계속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S&P 500 지수가 70번이나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언제? 재작년, 2021년. 이것은 1995년에 그때는 77번 경신했어요. 어마어마하죠? 1년에 77번. 그거 다음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 계속 지수가 올라가면서 최고치 경신했다고 계속 이 브리핑 말씀드렸죠? 지속적인 우상향을 했었던 2021년, 재작년, 여러분 모두 2년 전에는 수익률이 좋았을 겁니다. 너도 나도 좋아했어요. 그러나 수익률보다 더 장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뭔가? 투자 금액이에요. 21년도면은 이제 시작했어요. 투자한 금액도 얼마 안 됐어요. 그 수익률 높아봤자 그 수익 금액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2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꾸준히, 작년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매수를 했었어야죠. 그런 분들 기준입니다. 투자 금액, 이 매수한, 모아둔 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거예요. 재작년 S&P 500 지수 70번이나 계속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말이죠.